자, 계속해서 원문을 보시면 약 일경 고투 하나의 경금이 고투 높이 투출되고 지장 일리 병화 한두 개의 병화가 지장 간의 지지에 소장되면 또는 암장되어 있으면 뭐다? 납속 주명. 납속이 뭐죠? 벼슬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주명. 자, 납자 드릴 납자죠. 속자는 뭐죠? 조소. 우리 그 곡식의 그조 있죠. 조. 조가 노랗게 생겼나요? 그 조, 수수, 뭐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옛날에 그 곡식의 종류 하나. 그러니까 곡식을 납입해서 곡식을 들여서 주가 아랫주자죠. 아래예요. 뭐를 이름을 아랜다. 그래서 납속주명하면 돈을 매관매석이라 뭐죠? 매직이라고 매관이라고 하죠. 그 관직을 돈을 주고 사는 거. 그래서 재물을 바치고 관직을 받게 되는데 명, 주 이러한 사람의 주인공은 위 무엇무엇이 된다. 인 사람이 뭐다? 강계 영웅. 강계 영웅이죠. 굉장히 성질이 강건하죠. 굉장히 강계하고 영웅호를 된다는 거죠. 그 사주명 명웅 명주가 굉장히 강계하고 영웅스럽다 그 말이죠. 경금이 하나 투출됐으면 그렇죠. 지금 인월달에 병화를 이야기하니까 경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경금이 이렇게 투출됐으면 병화 입장에서는 재성인데 쓸모가 있잖아요. 병화 입장에서 경금은 칼을 만드는 거니까 쓸모가 있죠. 관직이 될 수도 있겠죠. 원래 여기서는 이제 재성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유, 재, 매중. 자, 재성이 있어서 재주가 있다. 그만 유재 재주가 있다. 매가 뭐죠? 매가 멀리 갈 매자예요. 중은 무리중자죠. 그래서 무리를 멀리 간다. 이 직역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무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리더한다. 대중을 거느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중을 거느리는 그러한 재주가 있다. 대중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병화가 인월인데 경금이 이렇게 천간에 떠 있고 높이 고투 있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병화가 이렇게 감췄다는 것은 인목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병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무병갑. 그 다음에 뭐죠? 인묘진 사오미 뭐 이렇게 지장간에 병화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지장간에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전부 이런 이도로 일종의 이제 그 납속주명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뭐죠? 이도현달이라고 했죠. 이도현달 그 방법으로 출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설하고 평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경 하나의 경금이 고투 높이 투출되고 그리고 이 무임 임수가 없어요. 병화일주에 인월달인데 경금만 있고 뭐다 임수가 현재 없다 이 상태에서 그런 즉 이재 재성으로서 위용야라 용신을 삼다 경금이 뭐죠 재성이고 용신을 삼다 그 말이죠. 적천수운 적천수에서 운 가라사대 뭐라고 했냐 이로공명 어떤 정상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공명을 떨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막설경 가볍게 말하지 말라. 아이 뭐 별로야. 뭐돈 주고 벼슬 사가지고 얼마나 뭐 출세하겠어? 얼마나 못 났으면 돈 주고 샀겠어?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지 말라는 거죠. 막 하지 말아라. 설 말하다 경 가볍게 가벼이 말하지 말라. 그것을 가볍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이런 자 일주가 듣기하게 되면서 우재성 재성을 만나는 것이다. 일원이 일주가 듣기하고 재성을 만난 것이다. 자, 일주가 듣기하고 재성을 만난 것이다. 자, 경금을 만난 거죠. 인궁은 병화장생, 병화의 장생지이고 갑목생지, 갑목이 병화를 생하니 그 말이죠. 갑목생지, 갑목이 생하니 우또 뭐냐면 장 일리점 병화. 병화가 일리점이 숨었다. 인속에 뭐죠? 병화가 이미 숨어 있죠.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병화가 숨어 있으니 일원 듣기하라. 일원이 듣기한 것이다. 기운을 얻은 것이다. 기를 얻은 것이다. 일경 고투
하나의 경금이 높이 투출되고 우 재성야라 그러면 재성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다. 납석 증명이죠. 벼슬을 주고 돈을 주고 벼슬을 산 경우 위 1호 공명이 되는 것이고 병화 양강지성 병화는 양의 강한 성질이 이므로 경이 양금 경금은 양금이 된다. 고 그러므로 주 사주의 주인공은 강계 굉장히 강건하고 굉장히 갈갈하고 그냥 강건하는 거죠. 그리고 영웅허골이 된다 그 말이죠. 재주가 있는 데보다 매중 이 사람들을 멀리 데리고 가는 그리고 사람들을 무리들을 잘 다스리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뭐죠? 리더십이 있다. 뭐 통솔력이 있다. 그런 말로도 할수 있겠죠. 짧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혹일파경신혼자. 자, 병화일주가 인월에 있는데, 자, 경금은 뭐죠? 재성이죠. 편재가 되고, 신금은 뭐죠? 정재가 되죠. 자, 편재 정재가 되죠. 자, 혹일파경신혼잡. 자, 한 무리에 경금과 신금이 혼잡되어 있으면, 섞여 있으면 상인, 일반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평상인이다. 그 말이죠. 평상인이다. 특, 시월. 근데, 자, 이거는 시나 월에서, 자, 여기가 하나 있고, 시가 여가 있고, 월은, 여기 있다고 할까요? 여기 하나 있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시나 월에서 양투 경금, 만약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면, 그리고 무신자, 신금이 없으면, 정주, 청기. 반드시 사주의 명주, 주인은 청기. 맑고 귀하다. 맑게 귀하다. 청기하다. 맑은 귀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만 있으니까 그러죠. 편재만 있어도 그렇다. 근데 혼잡되어 있다. 이거 뭐죠? 정재와 편재가 뭐다? 혼잡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주명리학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재, 편재는 정편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재물의 크기라든가 재물의 속성에 대해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재물이 있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게 월급처럼 들어오는 자그마한 돈이든 아니면 큰 돈이든 다 쓸모가 있잖아요. 가끔은 횡재할 필요도 있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재 편재는 굳이 그렇게 혼잡되는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상인 보통 사람이 되고 만다. 아주 뭐 크게 안 좋진 않,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건 아니다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경금과 신금이 섞여 있지 않고 하나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금만 있을 경우는 정주 청기 반드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청기하다 그 말이죠. 자, 이번에는 신년 신시예요. 신년 신시. 자, 병화가 인월에 있는데, 자, 신년이면 여가 있겠죠. 신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하나만. 자, 하나만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병신압수에서 병화는 양쪽에 신금을 다 합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명위 탐합이라고 한다. 합을 탐한다는 거죠. 이 병화는 여기하고도 탐하고 싶고, 여기하고도 합을 하고 싶고, 병화가 여기 시에 있는 신금하고도 합을 하고 싶고, 연간에 있는 이 신금하고도 합을 하고 싶죠. 그럼 어때요? 서로 병화와 합을 하려고 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병화 입장에서 신금 뭐예요? 재성이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도 합을 하고 싶고, 저 여자하고도 하고 싶고, 합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색에 빠졌다 그 말이죠. 주색지도, 주색의 무리를 주색을 즐기는 무리다. 이 여자 저 여자 다 마당고 품는 남자니까 뭐 주색지도, 주색을 즐기는 무리이고 여명일리 이러한 것은 여자 명주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그 말이죠. 똑같은 이치다 그 말이죠. 자, 이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서라고 병주를 편정. 자, 이게 뭐죠? 여기다 써놓고 할까요? 아,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해석을 보는 게 좋으니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 병화가 경금은 뭐죠? 편제입니다. 자, 편제고, 그 다음에 신금 뭐죠? 정제예요. 정제, 편제. 자, 편정. 자, 편제와 정제. 편정제. 자, 편제와 정제는 불이 혼잡되어 있는 것이 불이 마땅하지는 않다. 병화가 봉신 이합. 병화가 만약 이 병화가 이 봉신 신금을 만나서 합을 해버렸어요. 이합. 그러면 실기 잃어버려요. 병화 입장에서는 왜 잃어버리죠? 양성 양강지성 양의 강한 성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가 하늘의 태양이에요. 신금은 뭐라고 했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기 때문에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금일주가 병화를 보면 굉장히 미인들이 많다. 이렇게 사주명리학에서 강의 이야기했죠. 을목이 병화를 만들어도 마찬가지. 을목은 먼저 꽃나무죠. 꽃나무가 병화를 보면 꽃을 피우는 거니까 굉장히 예쁜 얼굴이고, 신금은 이미 반짝반짝 빛난 그 보석 같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캄캄하면 안 되겠지만 병화가 뜨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니까 예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뭐가 돼요? 병신합 수가 되죠. 자, 수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병화는 뭐죠? 밝아요. 그러니까 밝아진 게 뭐예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또 뭐예요? 수국화로 나를 그글해 버려요. 그러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병화는 신금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병화 봉신이합. 병화가 신금을 만나서 봉신 그리고 이 합을 하게 되면 실기 양강지성. 자, 병화가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병화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처럼 굉장히 강한 양의 성질인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본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위기하라 꺼려한다 그 말이죠.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좋아하긴 하지만 잘못하면 물로 자기가 변해버리니까 어둠으로 변해버리니까 뭐예요? 정신이 왔다갔다 혼미한다는 거죠.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양투 경금. 만약에 경금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었으면 동상일경 고투 앞에 하나의 경금이 투출된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자 이거를 지워야 되겠죠. 신금을 지우고. 경금이 이렇게 양쪽에 투관이 됐다. 양쪽에 투관되면 이것은 하나의 경금이 높이 투출된 것과 같다. 그러면 주기, 이 명주는 뭐다? 귀하게 되고, 양투신금. 자, 이번에는, 자, 병화가 인월달인데, 신금이 이렇게 양쪽에 투출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병신합수, 병수합수 서로 합을 하고 싶어요. 자, 양투신금. 신금이 양투, 두 군데 투출되면, 병화 탐합. 병화는 이 신금하고도 하고 싶고 이 신금도 하고 싶고 이 병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여자도 품어보고 싶고 제자도 품어보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병화가 합을 탐을 해요. 그래서 실기 본성, 그 본성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주색 자켓 빠지면 남자들이 본성을 잃어버리는 똑같은 거죠.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미도망반. 자, 미도망반은 뭐예요? 저 혼미한 길이죠. 혼미한 길을 잘못 들어서 망 잃어버려요. 뭐죠? 반 돌아올 반자죠. 길을 잘못 들다 보니까 자기가 돌아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의 본래의 성질, 본래의 직분, 본래의 성품을 다 잃어버린 거죠. 왜? 이 병화가 반짝반짝 하늘의 태양같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던 병화가 이 신금이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할 일을 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 소연야라 세력이 소연 그러한 바와 같다 그 말이죠. 그렇죠? 생세가 그렇다. 이상 양절 이상 야두 개의 절에서 언이제위용이라 재성으로서 위용 용신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언 말한 것이다 설명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성이 이렇게 재성을 용신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 어쨌든 자, 인월달의 병화는 뭐가 필요하다? 인월달의 병화는 경금하고 임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경금하고 이사필요고 둘중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신금과 경금이 같이 있는 경우는 편재와 정재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잡되어서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현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게 볼 것도 아니다. 또박또박 월급처럼 들어온 정재도 좋지만 가끔은 횡재하는 그러한 편재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병화가 두 개의 경금하고 신금만 섞이지 않고 이렇게 두 개만 돼 있을 때 이때는 어떡하냐 그 말이죠. 이때는 굉장히 좋겠죠. 여기 보면은 양투 경금 두 개의 경금이 투출된 경우는 동상 일경 고투 하나의 경금이 높이 투출된 것과 같아서 주기 굉장히 사주의 주인은 귀하다. 그다음에 두 개의 신금이 투출된 경우는 병화가 이 신금하고도 탐하고 싶고 합을 하고 싶고 이 신금과도 합을 하고 싶어요. 어때요? 합을 탐하는 거죠. 탐합. 탐내다. 합을 탐내다. 그래서 실기본성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미도망반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올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소연야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이상 두 개의 절에서 이 재성을 위용, 용신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